자, 한화 오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알아볼 텐데요. 한화 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바꾼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한화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한화 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고요. 예. 이번에 이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제 한화 오션의 어떤 전시장을 방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백스코에서 열린 박람회인데 대체적으로 오너의 경영진, 오너 일가의 경영진들이 이 부스를 방문하지 않는다면서요? 네, 사실은 이번에 그 7일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실질적으로 뭐 해당 뭐 군함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사갈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. 실제적으로 뭐 오너가 기업 경영인들이 뭐 자주 방문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7일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시스템, 한화오션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모두 찾았고요. 특히나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부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거기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가셨습니까? 네네, 네. 굉장히 취재 열기가 뜨거웠고 한화오션 부스에 머물면서 한화오션의 어떤 잠수함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상한 분야의 기술력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격려를 했고요.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고 뭐 이 자리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뭐 투자라든가 뭐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춰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좀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김동관 부회장이 이 부스를 방문한 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됐는데 네. 많은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네네. 이 김동관 부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네네. 그 김동관 부회장은 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고요. 예.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이제 삼남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고 지난해 8월에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한화그룹을 이끌 차기 총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. 예. 1983년생이고요. 83년생이요. 네네, 굉장히 젊으시네요. 네,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오너가 경영인 중에 한 명이고 네. 80년대생 오너 3세 중에서는 승진이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한화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가장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네.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사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12년도 8월에 독일의 이제 태양광 회사인 큐셀을 인수를 했었는데요. 이 큐셀이 지금의 이제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네. 당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. 태양광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유가도 한 9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고 친환경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도가 낮았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선제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뛰어들었다.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 김동관 부회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 뭐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었던 뭐 동생들의 좀 이슈도 있었는데 그거랑 네. 달리 동생분들은 좀 뭐 기사에 좀 등장을 하고 그러셨죠? 예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부정적인 예. 이슈들이 있었는데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화그룹 안팎에서 굉장히 좀 인망이나 뭐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좀 두터운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 이런 평가를 받고 뭐 너무 똑똑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해 주셨 그 정도입니까? 네, 그런 말을 해 주셨던 관계자분들도 있었고 뭐 오너 3세가 아니어도 좀 경영자로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. 예. 그 되게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네네. 젊은 오너 기업 경영인인데 자, 그러니까 이 부스를 찾는 것이 이슈가 됐던 거군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? 네, 네. 저도 요 그 얘기를 좀 준비하면서 많은 좀 의미를 되새겨 봤는데요. 어쨌든 한화그룹을 이끌 차기 총수인데 이번에 산업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총수나 오너 일가들이 좀 참여하지 않는 산업전을 방문을 했고요. 예. 특히나 김동관 부회장이 그날 산업전 당시 오전에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하는 또 일정이 있었습니다. 거제 네.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데 이제 당시에 뭐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내려가는 길 안에서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한화그룹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비행기를 이용해서 급하게 좀 부산으로 내려왔던 이런 좀 일이 있었는데요. 하루에 이제 한화오션의 오전에는 거제 사업장을 방문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한화오션 부스를 찾았다.
그만큼 이제 하나오션의 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. 네. 실제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의 절친이자 뭐 좀 경영 라이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이제 정기선 HD 현대 사장인데 네.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죠. 네네 맞습니다. 똑같은 위치의 어떤 차기 총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정기선 사장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해외 출장 이후로 이 산업전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몇 면을 따져봤을 때는 김동관 부회장이 이번에 오전 오후에 잇따라 하나오션에 관련된 어떤 사업장이나 부스를 방문한 거는 아무래도 하나오션의 경영 정상화에 굉장히 좀 힘을 실고 있다. 뭐 실제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 출범 당시에 하나오션의 빠른 경영 정상화,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한화오션이 된 거죠. 인수하면서부터 네, 굉장히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한화오션을 인수할 때 네네. HD 현대중공업과 뭐 신경전이 상당히 있었죠. 네, 맞습니다. 당시 이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주느냐 안 내주냐를 두고도 굉장히 양사가 신경전을 했는데 네. 이번에도 역시 좀 공교롭게도 부스가 마주보게 이렇게 마련이 됐고 아, 그랬습니까? 네네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하나오션에 좀 쏠리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뭐 행사 내내. 에서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당시 신경전을 펼친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구축함 기본 설계를 지금 수행 중인데 네.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수행한 개념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좀 촬영을 했다 무단으로 그래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. 그 부분을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영석 HD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있는데 이번 산업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수상한 분야에서 HD 현대중공업의 경쟁사는 없다 이렇게 네. 좀 밝히면서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무슨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일까요? 이런 네.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김동관 부회장이 오면서 굉장히 좀 취재 열기라든가 많은 네. 관계자들의 이목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어쨌든 주목도는 하나오션이 가져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뭐랄까요? 기싸움이 상당했다. 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네, 이 보도를 보고 정기선 회장도 살짝 뜨끔했겠는데. 네네,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예. 한영석 부회장이 이번 부스를 찾은 것도 왠지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. 자, 그리고 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에 인력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? 네네, 맞습니다. 그 수주전에서 상당히 기싸움을 보이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네. 지금 조선산업 호황이기 때문에 조선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랄까요? 아니면 가장 큰 논란일까?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력 문제인데요.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. 전 직무에 걸쳐서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이번 채용은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진행을 한다. 그리고 이례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이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힐 정도로 인력 확보에 네. 상당히 좀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HD 현대중공업의 인력을 좀 목표를 좀 두고 있겠네요. 네네,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국내 이제 주요 조선 3사들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난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빠르게 좀 조기 정상화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. 네.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지주사 HD 현대가 지난 4월에 뭐 나만 아는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해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.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예. 있습니다.